우후 이뻐. 유세풍의 마음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유의원님의 것이니까요. 과부 주제. 어찌 이 판에 아들을 연모해? 연모 아닙니다. 유의원님이 침을 놓으실 때까진 곁에 있을 겁니다. 안 되겠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전할 필요가 있어. 은우님,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천출들이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먹질 못하니. 그 말에 분노지수 상승한 옹주. 선한 것들이! 후옥 손에 피가. 여봐라 저 의원! 옹주를 데리고 개수 의원으로 달려오는데 옹주께서 화를 내시다가 보면 유세오파한테 시려받을 거다. 반푼이! 유의원! 옹주 미친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매번 문짝을 박살낼 순 없지. 혈기왕성하시니 그런 게지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의원이 할 소리야? 너와 반드시 혼인할 것이다. 영상 대통령과 혼인 약조가 되어 있었다. 전하께 글이 들었습니다. 헛소문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개잡한 거. 영상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십니까? 아무튼 넌 나랑 혼인해. 무조건! 너는 네가 내 첫사랑이니까. 세풍은 옹주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저를 누군가 구해주었고. 사람을 많이 구하실 분이니 꼭 살아계십시오. 그 건방진애구나, 널 구한 사람. 제 마음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정작 걘 연모가 아니라던데. 바보같이 너만 평생 혼인도 못하고 바라보겠다는 거야? 아 짜증나 진짜. 이런 반푼이도 있는데. 손만 대면 문을 박스. 왜 자꾸 문을. 마마. 세풍은 옹주의 언행들을 되뇌이며 밤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나 너와 혼인할 것이다. 피방금 처방과. 그리고 다음날. 의원님, 옹주께서 신병이 드셨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의 혼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상할 만큼 과도한 분노, 정혼자였던 영상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보이는 과잉 흥분만, 이것이 신병이 아니면 무엇이 신병이겠습니까? 제가 다녀올 동안 옹주 마마를 잘 살펴봐 주십시오. 어떤 비밀을 담아 두셨는지를. 그런 이유들로 직접 왕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 아바마마 소생 중에 천출은 오직 그 아이 하나뿐이라 외롭고 슬프게 자랐다. 돌아가신 아바마마께서는 그 아이를 많이 아끼셨다. 내 누이의 행복을 찾아주고 싶어. 그 행복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옹주 마마께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이옵니까? 옹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왕. 혼례 직전 옹주가 사라져버렸다. 준비했던 혼례식은 어찌되었습니까? 칭병하였지. 영성은 어떻게든 이 혼사를 유지하고 싶어해. 옹주의 병이 낫거든 혼사를 치르자고 하더구나. 실은 지금도. 지금도요? 옹주께서는 그날 대체 왜 혼인을 마다하고 도망치신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겠다. 임금이 노라비가 화를 내고 달래도 말을 하지 않으니 어찌 그 속을 알겠느냐. 세어봐, 너는 마음을 시려하는 심의가 아니더냐. 옹주의 마음도 좀 해결을 해다오. 옹주는 혼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뭐야 이번엔 옥수수. 으아 먹고 싶다. 근데 마마, 그 한양엔 꽃도령들도 많은 것 같던데. 유의원님도 좀 생기시긴 했지만. 아니? 잘생기긴 그 영의정 아들이 훨씬 더 잘생겼다. 그럼 분은 그냥 뻥 차버리시고 우리 도림한테 집착하신 이유가 도대체 그게. 잘난 얼굴보단 고운 마음씨가 더 중요한 것이야. 말을 곱게 하는 자는 얼굴도 더 고와 보이는 것이지. 옹주마마는 꼭 폐설 여주인공 같으세요. 아 이것은 유의원님이 아니라 영상 대통령을 좋아하셨던구나. 세풍 대신 옹주를 치료하며 옹주의 마음을 슬쩍 떠보는 은우. 왜 천한 여의가 된 것이냐? 과부만으로 부족해? 옹주께서는 귀천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데? 행복을 찾으려고 의원이 되었습니다. 귀천이 제일 중하시다면 만인지상의 영상댁 아드님은 그리도 마다하시는 것. 니깎게 감히 뭘 한다고! 또 문 박사. 나는 고귀한 옹주야. 너희처럼 천하지 않단 말이다. 저거 분노조절 장애가. 원래 저리 성미가 불같으신가? 은호씨는 우리 소중한 의료진인데 옹주라도 매번 저렇게 시료받을 때마다 행패 부리고 그러면 곤란하다고. 아니 저 문짝 좀 봐. 불량배도 의원에선 저렇게 안 해. 정상궁 인품이 워낙 훌륭해서 옹주전에 오래 있었던 게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지게 관뒀을걸. 두 사람 뒤늦게 통한 겨? 아이 아버지 뭐해! 시침 밀렸어! 다시 돌아온 세풍은 방법을 연구 중인데. 좋아했던 이가 혼인 전날 뭔가 사고를 쳤다면 그 실망감이 더 컸겠지. 옹주마마께서는 왜 그렇게 천한 것을 싫어하시고 고귀한 것에 집착하실까요? 그건 아마 출신 때문인데. 그리 멋있다 노래 부르시던 영상택 도령, 그분하고는 갑자기 혼인 못하게 왜 애먼 유의원한테 이러시는 거냐고요. 개차반이라서. 세풍을 찾느니 누구냐 넌. 유세함이 누구냐?
안면이 반지르르 한 게 너구나. 이놈이 그게 남봉꾼이라지. 과부하도 놀아난다던데. 거침없는 직설화법의 이 남자는 난 영의정의 아들 홍문과 능교 윤지호다. 그때 웅주가 우는 중. 이 뭐한 짓이야 이게. 주마마 오신다고요? 저 뭐예요 저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내일 그 반푼한테 속상해 들으면 되잖아. 아 얼른 들어가. 가. 안 들리네. 다음날 그 사연을 말해주는 슬픔. 영상의 아들이자 모두가 선망하는 명문가의 장자인 제가 천안 무위의 핏줄인 옹주마마와의 혼사를 열망하였습니다. 마마의 천안 출신을 걱정하는 친지들의 비난, 벗들의 조롱 속에서도 마마에 대한 제 마음은 접어지질 않았습니다. 선왕전하의 탄신년에서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마마에 대한 제 연심은 깊이 간직하게 되었으니까 내일 우리가 끝내 혼인을 하면 비로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이게 뭔 뜻? 이게 고백이야. 욕이야? 매기는 거 아니여요 그거? 응? 아주 제대로 매겼습니다. 헌데도 윤도령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아무래도 특훈을 준비하겠습니다. 대마음입니다. 저쪽에서 드셔야 됩니다. 일단 옹주를 멀리 보낸 후 거친 직설화법 때문에 옹주마마와 멀어지신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공주마마께 진심을 전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씩 느리고 부드럽게. 아! 아! 내 다리를 다쳐! 더는 걷기가 힘들군. 우연히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역시 직설적. 아! 아이고 저런, 업어줄까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업어줄까요? 업어줄까요? 출신이 전에 사람들을 무시하니 몹신 슬프단 말이다. 선출 출신 중에선 가장 풍족하지 않습니까? 저런, 한두 번 교육이 통할까 싶은데 싹수가 돌았다. 옹주는 폐설에 푹 빠져있는 중. 이것도 읽으셨고 둘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심? 심쿵. 아니 이게 왜 이런. 부끄러워할 거 없네. 다 이해하니까. 정상군 취향이죠. 저는 옹주께서 읽으실 이야기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신간은 보셨나? 웃으니까 이리 고운데. 기억도 못하면서. 나 너 좋아하냐? 은우 마음도 심쿵. 와 어떻게 이런 글을. 방금 그 부분 꼭 넣겠습니다. 저 엄청 설렜습니다. 은우님, 영상댁 도령이 이 글을 잘 살릴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은우님은 아무래도 천재 같습니다. 그놈이 신병 하나 기가 막히게 싫어한다니까. 나도 도리가 없으니까 한 번만 속아보는 거예요. 다들 준비됐습니다. 이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꼴도 보기 싫다! 저한테 옹주마마가 황진이고 성춘향입니다. 오, 시작은 좋은데? 천안 무위의 핏줄 타령하려고 황진이냐?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죽고 싶지 않으면 비키거라! 허, 어떡하지? 내 안에! 너 있다. 우리의 첫 만남은 너무 아름다웠질 않습니까? 서랑 전하의 탄신년, 그때 그 꽃잎과 향기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분위기에 취해가는 옹주. 하, 지. 맞. 그 좋았던 기억들을 그대가 다 망치지 않았느냐. 그 잘난 가문과 오만한 핏줄이 있으니 끝까지 잘 살아보아라. 그것은 오해십니다. 시끄럽다. 듣기 싫단 말이다. 또다시 분노 폭발. 저거 벌집인데 이번이 기회 잡아야 해. 만신창이가 된 윤도령. 그 아프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다. 시도 못하면서 한 거다. 세풍은 옹주를 설득하려 하는데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에만 마음을 쓰다 보면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보질 못합니다. 예쁘구나. 항상 꿋꿋하게 긴장하며 살아왔다. 천출이라서 내가 걸 어른들께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였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들으니 더 아팠다. 갖지 못한 것은 있고 가진 것만을 귀히 여기십시오. 자신이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모두가 다 그리 생각하는 법입니다. 드디어 마음이 열린 옹주는 윤도령에게 달려갔다. 생각이 없느냐? 자기 몸은 생각하지 않아? 옹주께서 아프신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내 그대를 너무 오해하였다.
오지 마십시오. 공주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니까요. 제가 그 나인입니다. 중궁전에 안 이가시고 절 구하시는 바람에 내의원 떠나셨잖아요. 그때 구한 나인이라고요. 아! 옹주가 떠난 개수의원. 그날 밤 다시 나타난 강희. 산길에 쓰러져 있길래 곧장 의원님께 데려왔는데, 아니 한양을 갔어도 진지가 왔을 놈이. 피를 많이 흘려 맥이 약합니다. 아, 내 의원에서 끈 떨어진 거지 뭐. 먹은 거, 싼 거, 시료비까지 탈탈 털어서 다 받아낼게야. 곧 정신을 차린 강희. 내 의원 의관까지 했던 놈이 돈 한 푼 없다는 게 말이 돼? 뭐라도 해서 갚지요. 새로운 작전으로 맘먹고 온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저희 모두 의관님이 불편해요. 몸이 회복되시는 대로 바로 떠나주세요. 화불가능이라더니 그게도 나쁜 일이 줄줄이 몰려오네요. 한편 새 현령은 자꾸만 지안이 맘에 걸리는 듯. 이상하게 자꾸 거슬려 거슬려. 여기서 의원한 지 몇 년이나 됐어? 한 10년쯤. 아니 10년이 무슨 소리야. 10년쯤 됐네요. 어디서 본 것처럼 나치 이거. 소라켄 토박이신데요. 아실 리가 없지요. 그렇지. 위기는 무사히 넘어가는데 며칠 후 세풍은 환자와 약재 다툼 중. 아무리 비싼 약재라지만 지금 열이 울체된 마니매칭에는 이 인삼이 맞질 않습니다. 현우증에 오실 겁니다. 돈도 두둑하게 준다는데 뭘 이렇게 깝깝하게구나. 그런데 중에 최상품을 골라 말려 드시기 좋도록 곱게 갈아놓은 인삼가루입니다. 이 의원 참 잘하네. 이 뭐하는 짓인가. 이외에 좋은 백출가루야. 병자를 속였다는 말인가. 쓸데없이 언쟁할 시간에 기다리는 병자 한 명 더 보는 게 나. 출세하려면 무조건 뇌물부터를 시찬하기 위해 좌상을 찾은 현령. 이번에도 당숙인 대감께 직접 문안 오셨다 들었습니다만 혹여나 소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이런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집에 소녀 하나 없는가. 첩실 하나 두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좌상이랑 사돈 승승장구. 우선 대개 그런 어린 여식이 있어야죠. 그런 현령의 눈에. 아이고 좀 봐봐. 아이고 아이고. 지안의 기억이 바로 떠오르는데. 아우, 장경수이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좋네. 누구십니까? 참 친숙하다 했어. 현령나리가 동원으로 오시랍니다. 콕 집어서 나를? 왜? 너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어. 알았어? 내가 옛 기억을 떠올려야 할 일이 있어. 도망친 장경수기를 숨겨준 그 의원놈. 죽어서 나왔다던 그 애는 기억하지?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죽어서 나왔다던 그 애가 사실 살아있는 거라면? 그건 지난 일이 아니지. 엄연히 그 애는 내 조카가 되는 것이니까. 이쁘니까 위험하다.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갑자기 엄해진 지안. 이 선 밖으로 나가면 당장 쫓아낼 줄 알아. 머리 빡빡이 하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유를 모르는 이쁜이는 답답하기만 한데. 시장에 나온 이쁜이를 발견한 현령. 너랑 나랑 아주 가까운 사이란다. 한번 들어볼 테냐? 사실을 듣고 지안에게 달려간 이쁜이. 저현령 말이 맞아? 내 생부가 안현령 동생이라며. 엄마 죽게 만든 것도 맞아? 언제 봤다고 그렇게 그놈을 호딱미냐? 그렇게 나 그놈만이 믿어오면 이제라도 돈만 살아! 왜? 어? 양반 빚주도 물려받고 아주 쫓겨내 그래! 가! 혼자서는 무서우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세풍, 술 못 마시잖아. 너도 마시게? 예. 사실은 이쪽이 유의원님 드시하는 맹물. 뭘? 이게 개의원님 드시는 술. 술. 물. 물. 술. 술. 똑대기 차리고 들어야 한다 만복이. 당연하죠. 우리 도리님 술 드시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무슨 짓을 하시는데요? 딴 사람이죠. 이. 오, 궁금한데? 큰 내숭이었어. 저놈 얼굴색도 안 변한다. 술 좀 더. 여기 있네. 우리 도리님 드릴 술은 지가 그냥 따로. 지가 할게요. 저기. 무슨 악몽을 그리구십니까? 어떡하냐. 네, 저기 다들 긴장해요. 마목이 술 더 가져오라. 호기롭기가 아주 전환점이네. 완전 취해서 눈앞에 서 있는 달 발견. 달이 참 예쁩니다. 역시 달은 이뻐. 지안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여식입니다! 정경숙이도 애가 있었을 텐데 이미 죽어서 나온 것을요! 이미 묻었습니다! 버짓부렁이면 죽을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현령을 찾아간 이쁜이. 왔구나, 왔어. 이것도 뭔지 아세요? 장경숙이 비녀, 이게 바로 네가 장경숙이 딸이라는 결정적인 증조라니까. 네 아비가 준 거야, 아마도. 아니, 확실히 개 이쁜이 아니고 안 이쁜. 하필 성씨가 안. 내 너를 호의호식 시켜줄 것이야. 아버지는 상의를 좀. 어딜 간다는 거야? 너 그놈한테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응? 여봐라, 여기 내 조카에게 여기저기 이것저것 구경 좀 시켜주거라. 찾아가지 말았어야 했어. 뒤늦게 이쁜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지아는 당장 현령에게 쫓아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했단 거짓말까지 합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지발로 여기 왔어. 근데 장경숙이 딸이야. 이쁜이 당장 죽십시오! 가기 싫대. 이제 시집 보내야지. 혼수해줘야지. 몸종 딸려 보내야지.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해주는 자신의 현실이 갑자기 서글퍼진 지아는 혹시 이쁜이가 더 호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 이쁜이는 아버지 걱정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우리 조카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보내주세요. 어이, 그게 무슨 소리야? 어? 그 누추한 데를 또 들어가더니. 내 너의 백부로서 허락할 수가 없지. 우리 안 이쁜 조카님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해줄 거예요. 한양에 있는. 아니요, 집에 갈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이쁘이가 그 못생긴 현령 조카라고요? 이대로 안현령한테 보내실 겁니까? 나랑 있으면 죽도록 고생이나 하지. 지금까지도 고생만 시켰고. 이쁜이겐 핏줄이니 다를 수도 있잖아. 나를 떠나 더 행복할 게야. 그때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쁜이가 70 넘은 영감한테 시집 가세요! 그건 또 뭔 개소리야? 현령 안학수 첩실 중매 대가로 종육품 중앙관직을 약조함. 뭐. 전 좋아. 이리 어린 걸 바치던 자네 마음 잘 알겠네. 와, 뭐 이런 개수레기 같지. 아버지! 그날 밤. 밤이 이렇게 부러운. 이놈아! 우리 이쁜이 어딨어? 벌써 시집 보냈다 가마태워서. 소락산을 벗어나기 전에 데려와야 한다. 날려달라고! 여기서 쉰다! 저 주먹밥에 뭔가 비밀이? 다 먹었으면 출발! 모습을 드러낸 지아. 너인 건드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바로 뭐야? 내 딸. 너 뭔데? 제 아버지. 그 가마만 돌려주면 곱게 보내주겠다. 돌려줘! 이기라니까! 작전 스타트! 잡아! 뭐야? 의원이란 양반이 써먹지도 못할 무기는 아주 다양하게 들고 다니십니다. 됐습니다. 오호, 세풍. 뭔가 철저한 작전이? 하나, 둘, 셋. 왜 이래? 파도를 좀 썼습니다. 아주 장청소 깔끔하게 되겠네요. 이쁜아. 결국 구했다. 아버지! 하지만 그때 당장 주포해! 예! 아버지! 급하게 달려온 은우. 각서를 찾았습니다! 내가 소략현 현령인 거 잊었어? 매건 매직 약치유인 20매매 증거 여기 있습니다. 현령자리 날아갈 겁니다. 한양 가는 게 그리 소원이니 거래 가서 따져보면 되겠네. 가리다 보면 도리어 제가 우리 가문 핏줄인 게 드러나 니놈이야말로 약취유인의 죄가 드러나게 될 거다. 어디 한번 해봐. 떳떳하게 살아. 안 그러면 확 그냥 주상 전화한테 올려버릴 테니까 앞으로 내 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예빈은 예전에 한심한 바보였어. 고작 그런 나무 비녀밖에 못 해주는 게 싫어서 입신 양명해서 네 엄마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데 돌아와 보니 이미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더라. 그거 아버지가 해준 거였어? 내가 직접 가꾼 거야. 엄마가 그거 간직하고 있었던 거 보면 아버지 엄청 좋아했나 보네. 시간이 지나 현령을 찾은 누군가. 무슨 일입니까 이 밤에? 역시 강일. 뭔가 있었어. 어,
어찌 은우님은 정강일 그자와 함께 오셨습니까? 도움을 좀 받게 돼서요. 각서를 찾으신다고요? 한 장짜리 종이라 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관복을 입을 땐 말입니다. 비밀을 감출 만한 주머니를 하나씩 만들어둔다는... 안일령도 뻔하죠. 일단 은우를 도와주며 자신의 속내를 완벽히 숨겼던 거.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이관 유세업의 추잡스러운 행실로 소락현 현령이 직접 상소를 올렸사옵니다. 의원이 되게 해준다면 왕실과의 친분을 빙자해 수절하는 과부를 취하고자 하였다. 유세업을 사판에서 삭제하라 명하소서. 시즌2로 다시 돌아온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TVN에서 시청하세요.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